아이고야, 떡도 있네. 아이고야, 이거 무슨 떡이고, 이거 절편이네. 아이고야. 아, 구경하다가, 예, 좀. 어, 떡 맛있겠네. 카스테라도 있네. 어.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사장님, 이거 하나도 파나요? 하나도 팔죠. 아, 연양떡. 사장님, 이거 5,000원짜리 찢어졌는데, 이거 괜찮은가 맞죠? 괜찮아요. 혹시나. 어, 그래, 링시야. 별풍선 그래. 140개 감사합니다. 하나 먹어보자. 오냐. 그래, 한번 보지. 야, 맛있다. 당연히 맛있죠. 생활의 달인 집인데. 예? 생활의 달인 집인데. 어머니, 생활의 달인 나왔습니까? 예. 저도 나왔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생활의 달인 집인데. 이게. 예. 저도 생활의 달인 출신입니다. 저는 먹방의 달인. 네. 어, 같은 출신이네, 내랑. 근데 맞다, 맞다. 같은 출신들끼리 같이, 어, 저, 해야 된다. 만남도 해야 되고. 진짜 맛있네. 어머, 이만큼 보여. 다음에 또 먹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야, 군고구마 먹어야 된다, 이거. 야, 사장님 이렇게. 와, 사장님 이거 사장님만의 기술 아닙니까 이거는. 야, 항아리에다가 항아리 고구마네 이거. 어, 링시야 사장님. 고구마 하나 주세요. 얼마요? 예. 2,000원. 2,000원. 아니, 2,000원 이거 여러 가지를 먹어야 돼 가지고. 예. 여기 있어. 예, 예. 원래 단품은 비싸다. 세트로는 싼데 아무거나 줘야. 작은 거 줘도 돼. 작은 거. 아, 예. 좋은 거 예. 예. 개 맛있는데. 안 되면 큰일 났다.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야, 어머니 이거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아이고야. 이게 여러분들 군고구마가 원래 통돌이에 통에다가 이거 불대아가 하잖아. 사장님 하는 방식 봐봐라 얘들아. 항아리에다가 어? 이야, 참숯. 이야, 숯에다가 구워보네. 너무 맛있다. 아니야, 김복희. 야, 이거는 못 참는다. 이거는 못 참아. 김복희님께서 어떤 꿀이죠? 진짜 맛있어. 꿀이죠? 존나 맛있네. 여봐. 보들랍게 죽이네. 눌러 보면 텐트 나쁜다. 봐봐. 봐봐. 수고하세요. 가만 떠나. 겨울에는 또 여러분들 붕어빵이거든. 아, 먹고 싶긴 하네. 아, 센치님 별풍선 사장님, 140개 감사합니다. 부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키키키키키키. 예,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붕어빵은 식어야 맛있는 게 그게 붕어빵 아닙니까 사장님. 존나 맛있네. 뜨거우면 맛을 몰라요. 예? 뜨거우면 맛을 몰라요. 그렇지, 그렇지. 사장님 잘 아시네. 아이고야. 사장님 지금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먹방 하실 분인데. 야, 좋대네. 야, 괜찮아. 나 이게 더 맛있다 까잖아. 과자 긁고. 갑니다. 아, 정말 맛있네. 여기서 봐라. 가보자. 야, 이거 어묵 하나 먹어야 된다. 이거 안 먹으면 반칙이다. 어묵. 사장님 청량으로 안 하세요.
야,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기름에 딱 채, 기름이 깨끗하다. 색깔이 너가 이래봐가 기름 더러운 기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한 거야. 살짝 잡아서 드세요. 예? 뜨거우니까 같이 잡아서 드세요. 살짝? 나 보자. 유튜버 잘 모여야지 또 뭐. 에? 모여야지 손님도 오실 거 아니야. 너무 뜨거워. 앞에 소스? 사장님, 너무 뜨거운 게 아니고 개 뜨거운데요? 아, 아이고야. 그래야지 기억할 거 아니에요. 예예. 깜짝 놀래야지. 여러분들 여기 어묵 수제 핫바 여러분들, 예? 어 진짜 맛있습니다. 개 맛있네. 진짜 뜨거워. 방금 나온 거라서. 이렇게 안 떨어지기만 조심하세요. 네. 네. 케찹 뿌리고. 이거 케찹인가? 케찹은 한 줄이요. 야, 매콤한 죽이네. 야, 무슨 일이고 이거? 야. 참 이거 사계절 다 하십니까? 예. 27년 사계절 했어요. 네? 27년 했어요. 여기서요? 우와. 거의 롤러치마 챌린저야 얘들아. 사장님 챌린저 수준이야. 거의 페이커야. 어묵의 페이커. 우와. 와, 또다 맛있네. 어,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네. 자, 다음 뭐 먹을까? 이거 한번 먹어. 깡총님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아, 묻어도 됩니까? 아유, 뭐, 또, 어디 또 멀리 가시는 줄 알았지. 아니, 휴대폰도 놔두고 가시길래. 아니, 이거는 뭔데, 얘? 가래떡. 가래떡 하나 줘보시지. 송도까지 좀 맛나오네. 야. 구레 요런 맛이구만. 야, 귀가 막힌다. 우리 손가락 하나 씩도 모른다. 센치형님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뎅. 요몸 됩니까? 안 퍼진 거 어디 있는 겨? 안 퍼진 거? 안 퍼진 거, 이거 퍼진 거. 안 퍼진 거. 안 퍼진 거 한번 보입시다. 퍼지면 막 물컹물컹하게 가, 막 씹는 맛도 안 나쁜 거라니까. 요뎅 그렇게 안 해. 아, 한번 보입시다. 나는 많이 안 퍼잖아. 양념이 어떻게 양념이 아니라서 맛이 달라. 싱겁다. 간장 없는 게요. 아까 진하게 하면 조금 연하게 먹어. 사장님 이거 두 개 얼마예요? 1,400원. 세 개가 2,000원. 아니 왜 이래 싸게 봤습니까 어머니. 아, 좀 가지 마시지. 140개 하나 있나요? 세 개는 먹어야 갈 수 있다는데요. 뭐든 조금 있어 속 안에 들어가면 막 소화도 하시기 뿐이니까 우리는. 양념 맛이. 예. 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맛있다. 가래떡 맛있네. 가래떡 맛집이라. 그렇지. 어머니 또 갑니다. 예. 아, 가보자.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오뎅.
우와, 제 천명물 빨간 오뎅. 아, 형님들. 어, 요거 한번,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쥐리는데요? 형님들, 그, 아, 린치가, 형님, 이거 하나만 주세요. 이거 그냥 바로 먹으면 되나요? 컵에 받쳐서. 네네네. 컵에요? 컵에 받쳐서. 저. 일단 뜨거우니까. 자, 한번 얹어채. 이야. 호호. 요거 봐라. 건포우루스님,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야. 하나 더 무라. 어, 감사합니다. 양념 죽이네. 저 사장님 양념 직접 만드셨죠? 그런 것 같았어. 언더체크. 좀 뜨거운데? 오뎅이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입에서 오뎅게 메시 다 드리블을 치네. 어이, 그 칼칼한 맛이 나면서 입 안에서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네. 옛날에 그 첫사랑을 기억할 정도의 그런, 예? 아니 왜 웃으십니까? 아니 오뎅 먹다가 첫사랑 생각나면 안 됩니까 어머니야? 야, 야, 깔끔하니까 잘 살아있는가 모르겠네. 어이, 알겠습니다. 아, 가자.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네.